네, 안녕하세요. 금피테드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더 빠르게 찍고 있는 이유는 거의 설정이 마무리 단계인데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랑 베타플라이트 통해서 기본 설정까지 좀 마무리를 한 상태죠. 그런데 저희가 뭐가 안 됐냐면 뭐가 말이 이상하네요. 예, 뭐가 안 됐냐면 모터의 회전 방향을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터가. 그러면 드론이 제대로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종기, 안민까지 다 끝냈으니까 회사 지난 시간에 기본 세팅 맞췄죠. 그래서 안민을 걸면 모터가 얘랑 반대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야 되는데 반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끄고 배터리 옆에 두셔요. 바로 또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역시 구글 크롬에서 BLLE를 검색하세요. BLLE 검색하셔서 제일 위쪽에 있는 BLLE 컨피규레이터 이거를 하셔서 넘어가시면 이렇게 BLLE 컨피규레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뭐쭉 나오죠. 설치하세요. 설치하시고 런치 앱 하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USB 케이블, 데이터 케이블이어야 합니다. 데이터 케이블로 드론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드론과 연결이 완료가 되면 이제 포트가 똑같이 잡혀요. 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 설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포트가 똑같이 잡혀요. 그래서 포트 해서 커넥트 눌러 주시고요. 근데 얘는 줌이 안 됐는데 이렇게 줌을 좀 풀었습니다. 커넥트가 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이 정보가 변속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읽어 와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드 셋업을 눌러서 정보를 읽어 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ESC1 AH30 16.5 이것은 펌웨어 버전이고요. 이게 쭉 정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터 다이렉션, 모터의 회전 방향, PPM 미니멈 스로틀, 맥스 스로틀 두개 값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열었는데 미니멈 스로틀과 맥시멈 스로틀이 각각 다르다 그러면 요거를 다 미니멈 값 기준으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스타트업 파워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요건 기본 값 건드리지 않으신 게 좋아요. 펌웨어 바꾸더라도. 왜 그러냐면 이거를 잘못 바꾸면 모터 타이밍하고 이런 데미지 컴프레션 이런 거 바꾸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도 이 부분은 설정 값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탈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는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 좀 하시고 저보다 많이 잘 알게 되시면 저한테도 좀 영상 찍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반대로 도는 모터가 말씀드렸죠. 1번하고 4번이 반대로 돌고 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하고 볼게요. 1번하고 4번이 반대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노멀로 되어 있는 걸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4번도 리버스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놓고 일단 값을 바꿨으니까 라이트 셋업 하면 되겠죠. 플래시 열 하면 펌웨어 다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디폴트는 원래 값으로 돌리는 겁니다. 라이트 셋업 하면 정보가 FC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활성화가 끝나면 위쪽에 리딩 셋업 피니시드 이렇게 딱써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커넥 하셔도 되고 디스커넥을 하시고 그럼 변속기가 다시 비프음이 들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케이블 주의하시고 아밍
그러면 살짝 손으로 가상자리 살짝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자유로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제 아밍을 끌게요.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터와 변속기와 펌웨어 플라이트 컨트롤러는 여러분의 명령을 받아서 비행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최종적으로 분리를 하고요. 자, 다 되어 있는 상태고 아밍 상태도 확인을 하셨고 조금 전에 줌을 풀고 네, 줌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밍 상태도 확인하셨고 프로펠러 도는 방향도 다 체크를 하셨고 네, 이제 다 준비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뚜껑을 잘 덮고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서 밖으로 나가셔서 기분 좋게 시험 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에 프로펠러 장착하는 방향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프로펠러가 눈에 잘 띄는 초록색 프로펠러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펠러는 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543이라고 적혀 있는 HQ 프로브를 일단 준비했습니다. 요걸 사용할 건데 5는 이 프로펠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프로펠러를 이게 잘 안 들어가네요. 프로펠러 좀 다른 걸 쓰겠습니다. 잘 안 들어가네요. 좀 멋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예, 카본 프로브 애저 파워 카본 프로브 멋있습니다. 밝기가 좀 이상하네요. 예, 애저 카본 프로브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펠러를 잘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높고 낮죠. 프로펠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높고 반대쪽 이쪽이 낮습니다. 자. 어떻게 다냐 하면 회전하는 방향이 쪽으로 높은 게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쪽 4번 모터는 이렇게 돌죠. 왼쪽으로 돌죠. 그래서 높은 방향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프로펠러 끼우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높은 방향이 앞으로 오게 해서 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 4번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2번도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높은 쪽이 이쪽으로 오게, 그리고 4번은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높은 쪽이 이쪽으로 오려면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됩니다. 높은 쪽이 마주 보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프롭을 여러분 전용 공구로 잠가 주시는데 조언을 하나 드리면 프롭이 꼭 잠기지 않으면 모터는 돌고 있는데 프로펠러가 못 따라가요. 그러면 세 개 중에라도 하나가 제대로 잠기지 않으면 기체가 날 수도 없고 처음에 띄우려고 그러면 기퉁기퉁기퉁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잠그고서 기체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띄워놓고 프롭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잠그실 때는 모터를 꽉 잡고 끝까지 나일론 너트기 때문에 이게 힘이 어디서 끝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롭 잠그실 때는 모터가 다치지 않게 꽉 잡고요. 손 다치지 않게 주의하셔서 끝까지 잠굽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의할 게 많죠. 공구를 쓰는 거나 이런 건 주의할 일이 많습니다. 꾹 잠궈서 모터를 잡고 프롭을 돌렸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프롭이 좀 조금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꽉 잠가 주셔야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롭을 잘못 끼우면 기체가 제대로 날 수 없고 프롭이 날아가서 다치거나 너트가 날아가서 다치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체가 제대로 날지도 않아요. 그래서 프롭은 반드시 꽉 잠그세요.
풀업을, 예, 지금은 끼우는 시범을 보여드렸고, 당연히 풀업보다는 상판 덮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예, 그냥 끼우는 방법 먼저 알려드렸어요. 풀업 방향에 주의하시고, 꼭 잠그는 거에 주의하시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로펠러가 제대로 고장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드론이 제대로 날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절 미워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드론 세팅과 조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드론이 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가서 날리시면 되는데, 먼저 시계 비행으로 앞으로 띄우고 이런 거 연습하시고 나서 고글 비행 가시는데, 고글 비행 하시는 것도 처음에 카메라 앵글이 지금 보이시나요?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카메라 앵글이 지금 보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앵글이 좀 각도가 좀 낮죠? 이 정도 각도일 때랑 이 정도 각도일 때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각도일 때는 여러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기울어서 비행을 해도, 이 정도 각도로 비행을 해서 해도 무리가 없는데, 이거보다 더 높이면 바닥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기체를 더 빨리 안 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땐 각도를 낮게 해서, 카메라 각도를 낮게 해서 방향 이런 거에, 시계 비행 하시는 거 말고 고글 비행 하실 때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조금 낮게 해서 하시는 거에 익숙해지면 카메라 각도를 높입니다. 그럼 기체가 더 빨리 많이 기우니까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렇게 점점 카메라 각도가 올라가는 만큼 여러분들이 드론을 빨리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람 심리가,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바닥을 보기 때문에 사람 심리가 불안해서 앞을 보고 싶어요. 앞에 가서 어디 뭐가 보여야 날아가니까. 그래서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고글 비행의 각도를 가지고 고글 비행에 적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금빛 대디의 레이싱 드론 만들기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고요. 이제 소소한 팁이라든지 튜닝이라든지, 뭐 튜닝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드릴 건 없습니다만, 예, 레이싱 포드타임 만들기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원해 주시고, 예, 같이, 예,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뿌듯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